모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맥 제품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맥에서 립스틱을 좀 많이 샀어요. 먼저 이거는 맥 프라임 립이라고 입술 프라이머 같은 거고, 그 인스타그램 스타 중에 릴리 메이맥이라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릴리 메이맥이라는 분이 항상 약간 누드 핑크 브라운 같은 컬러를 되게 자주 바르시더라고요. 겉에 보니까 자기가 쓴 립스틱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컬러였어요. 보통의 누드보다는 좀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저의 데일리 립스틱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근에 또 맥에서 이 두 개를 샀었어요. 얘는 그 수지 립스틱으로 막 유명했었던 칠리. 저는 이번에 홀리데이로 나온 다크사이드. 칠리는 약간 이런 레드인데 좀 브라운이 들어간 차분한 브라운 레드? 칠링은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톤다운 있는 레드 같은 느낌? 칠링을 사러 간 건 아닌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아있다고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나 남아있다 그러면은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가 되게 예쁜 것 같고 한번 풀립으로도 발라볼게요. 그라데이션은 조금 더 데일리 느낌의 청순한 느낌이었다면 풀립으로 바르면 되게 뭔가 고혹적이고 진짜 가을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맥에서의 마지막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나온 다크사이드. 뭔가 다크사이드 같은 컬러죠. 되게 다크한 버건디 컬러인데 얘는 안쪽에 발라볼게요. 얘도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서 바르는 것도 예쁘고 한번 풀립을 발라볼게요. 풀립은 웬만해서 바르고 다니기 힘들 거예요. 되게 진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크사이드는 이런 굉장히 어두운 짙은 버건디 컬러라서 평소에 하고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컬러 자체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디올의 홀리데이 컬렉션이에요. 먼저 770호 핫핑크 컬러를 바를게요. 얘는 지금 제가 여러 번 바른 적이 있는데 핑크 중에서도 좀 제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핑크라서 제가 좀 자주 바르고 있거든요. 뭔가 패키지도 되게 골드 막 이래가지고 진짜 홀리데이 느낌이 확 나는. 확실히 바르니까 제 피부톤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12월 달에 홀리데이 때도 많이 바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 다음은 750번 컬러. 홀리데이 하면은 딱 생각나는 그런 레드 컬러죠.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그래서 새 건데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예쁘다. 완전 클래식한 레드. 이 색깔 완전 예쁘다. 발림성도 좋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립스틱들인데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오늘 받아온 애들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12월 초에 12월 3일인가 4일 그쯤에 출시가 되는 립앤보이즈인가 그런 컬렉션이래요. 가서 이 네 가지 컬러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제일 먼저는 19번 제임스예요. 이거는 요즘에 좀 많이들 바르시는 말린 장미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누드 핑크인데 그렇게 누드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색깔이 예쁘다. 얘네가 발라보니까 발색이 되게 잘 되면서 크리미하게 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리면서도 피그먼트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발색도 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각질 부각도 없고. 이 색깔 너무 예쁘네요. 약간 핑크 코랄 같기도 하면서 약간 누드 느낌도 있고 해서 너무 튀지도 않고 이 색깔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 컬러는 제가 인스타에도 바르고 올린 컬러인데 22번 테트리. 되게 형광기가 많이 도는 코랄 핑크예요. 이 컬러도 예쁜데 확실히 이 컬러보다는 이 전 컬러가 저한테 더 잘 맞는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인스타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예쁘다고 해주셨죠. 39번 루시아노. 얘는 좀 전에 발랐던 디올의 레드보다는 조금 더 다운기가 많이 있는 좀 밝은 레드고요. 조금 더 글로시한 약간 촉촉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디올의 되게 클래식한 매트한 느낌의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약간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다홍빛이 많이 들어간 레드. 제가 요즘에 좀 특이한 립스틱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일단 평소에 잘 바르지 않게 되는 평소에 잘 안 바르게 되는 그런 특이한 립스틱에 좀 관심이 많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특이한 컬러를 하나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컬러는 바로 짠! 퍼플이에요, 퍼플. 한번 얘는 마지막 거니까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예뻐. 완전 예뻐. 그죠? 완전 대박. 바르니까 오키드. 작년에 막 유행한다고 했던 오키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네요. 아, 이 컬러 너무 예쁘다. 특이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한번 풀로도 발라볼게요. 풀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풀립으로 바르면 이렇게 이런 보라색이에요. 아까 그라데이션 한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풀립도 뭐 나름 제가 요즘에 립스틱에 부쩍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좀 핫하다는 립스틱들 새로 나온 걸 좀 모으다 보니까 이 정도가 모아져서 한번 이렇게 립스틱 발색 영상 만들어봤고요. 혹시 뭐 다른 비교나 리뷰 영상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